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 코드 94.5. 오늘도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덕현 선생님은요, 인터넷 1인 방송 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그 벤처붐 한참 일었을 때 저도 뭐 한번 해보려고 셀프티비라는 회사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네. 셀프티비 하니까 대충 뭐 감이 오시죠? 네. 인터넷 요즘 하는 1인 방송하고 거의 비슷한 거였는데요. 네. 망했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 앞서간 아이템이라 좀 그랬군요. 망했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공짜로 채널을 막 준다고 저희가 했는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변도 굉장히 넓고요. 제 아들내미만 해도 지금 6학년인데 TV보다는 그 스마트폰 보는 시간 그리고 개인 방송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유재석, 강호동도 만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냥 뭐 만나면 좋고 이 정도지만 인터넷 요즘 1인 방송의 스타라고 하는 뭐 대도서관이라든가 뭐 양띵이라든가 이런 아하. 생소하시죠? 아니에요. 저희 애도 중1인데, 아, 그런가요? 아프리카 TV 많이 보고요. 주로 네. 게임 중계들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 네. 이 친구들 얘기하면 아우 자기 만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양띵이 이제 유재석보다 더 대세군요. 그런 것 자, 이 요즘 인터넷 1인 방송을 가져와서 방송 같아요. 프로그램에 역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네. 방송사들이 이를 활용한 사업까지 뛰어들었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겁니까? 유식하게 표현해서 이거 MCN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멀티 채널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건데요. 사실 뭐 매력적이라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네. 안 하면은 이제 미래가 없어서 하는 거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게 TV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채널이 적은 데다가 대신 소비는 굉장히 크게 이끌어가는 매스미디어였잖아요. 그렇죠. 요즘 인터넷 개인 방송들은 다 채널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규모의 어떤 방송을 하지만 또그 취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소비자들도 굉장히 선택적인 소비 이런 거를 하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콘텐츠라는 거는 방송사가 만들었으니까 소비자들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 소비자들이 골라볼 테니까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 이거 옛날에 공급자 주도 방식의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네.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넘어오는 거하고 거의 똑같네요, 네, 방송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다양한 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보고 싶은 이 시청자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고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요즘 그 1인 방송들은 그 당겨지는 콘텐츠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TV라고 하면 굉장히 보편적인 시청자를 겨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취향을 다루기보다는 좀 두루뭉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2세대에도 맞고 저 세대에도 맞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1인 방송은 완전히 다릅니다. 취향이 뚜렷하고요. 내가 음식에 관심이 있다. 먹방, 쿡방 보면 되는 거고요. 뭐 종이접기 관심이 있다. 종이접기 방송 보면 되는 거죠. 요즘 다채널, 또뭐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취향, 이게 하나로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제 쫙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그냥 남녀노소가 다볼수 있는 방송, 이런 건 이제 좀 과거에 흘러간 방송이 된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요. 네. 아무래도 이 책상에 붙어 앉아서 데스크탑 PC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동하면서 아무 데서나 볼수 있는 이 스마트폰의 역할, 이거 큰거 굉장히 아닙니까? 크죠. 예, 뭐, 오늘 유식한 표현 많이 하는데,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네, 이게, 있죠. 예, 미디어 변화가 형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까지 규정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없이 이런 방송이 나올 수도 없고요. 이런 콘텐츠들이 역시 스마트폰에 굉장히 최적화된 형태로 당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언제 어디서나 막 쉽게 접속해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스마트폰은 사실 이 액정이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맞아요. 글로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글보다는 영상, 또 소리 이런 걸더 듣기 원하거든요. 저도 이제 글을 좀 접고 영상이나 소리를 어떻게 좀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글은 덜 쓰고 목소리나 혹은 네. 영상으로. 이게 비주얼이 중요해요. 아, 자, 비주얼이 그래서 1인 중요하네.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요즘에 BJ라고 부르더라고요. 라디오는 DJ, 디스크 자키, 예전에 영상 시대 VJ, 비디오 자키랬는데, 자, 초반에는 이 BJ들의 수입,
그러니까 억대 연봉급이다. 이런 네. 이야기 정도만 화제였던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예, 뉴스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화제가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네. 이게 BJ 연간 소득 이게 나왔는데 거의 뭐 잘 나가는 BJ들 거의 3억대더라고요. 우와. 물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이게 지금 별풍선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 안에. 그렇더라고요. 팬들이 이걸 사서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에 100원인데 아. 10만 개 받으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 잘 나가는 BJ들은 한 회에 거의 뭐 10만 개, 20만 개도 받거든요. 네. 그럼 1000만 원, 2000만 원을 그냥 후딱 본다는 거예요. 서너 시간 해가지고. 네. 사실 뭐 모두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근데 스타급들이 그렇다는 건데 뭐 아마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화제가 됐던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별풍선. 야, 이게 100원으로 10만 개를 받으면 1000만 원이고 이게 연봉으로 치면 한 3억 대를 번다. 이 깜짝 놀랄 일인데요. 물론 그렇죠. 소수의 스타 BJ만 그렇다는 걸 염두에 맞습니다. 둬야 됩니다. 네. 자, 개인 방송, 이 인터넷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역시 쌍방향 소통의 매력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특징 자체가 쌍방향 소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대로 끌어안은 건데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 요즘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콘텐츠, 하나는 콘텐츠, 하나는 소통.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 아무리 좋아도 소통이 안 되면 아무도 안 보는 거거든요. 교수님이 나와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얘기하면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오히려 상대방 댓글 확인하고 뭐 리액션 해주면서 방송하는 거 이게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 약간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그 소통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이 1인 인터넷 방송의 형식을 차용한 지상파 프로그램이죠. 마이리틀 네, 그렇죠. 텔레비전이요. 네. 마리틀. 요 담당 이 PD가 PD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백종원 네. 씨가 잠정 하차할 때 네네. 출연자들이 정신을 무장하고 녹화를 진행해도 네.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잖아요. 네네. 이 악플과 마주했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사람의 멘탈에 영향을 그렇죠.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은 그래도 좀 이 필터링을 하거든요. 네. PD들이 필터링 한 걸 이제 백종원 씨가 읽게 되는 거죠. 근데도 네. 불구하고 심한 악플들이 다 달리기도 한다는 거죠. 아하. 저도 인터넷 많이 해서 그거 아는데요. 그 느낌을 아는데. 네. 이제 글 쓰고 블로그에 뭐 글 올리고 막 이러면 가끔씩 악플이 막 달라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이거 사실 대충 그냥 댓글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쳐다보면 빠집니다, 자꾸. 아, 악플은 누구나 힘듭니다. 네. 자, 이 1인 인터넷 방송이 예능과 결합하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이거 계속 네. 인기를 이어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든 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지금 인터넷 방송들 어떻게 끌어안을까 이거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버리고 나면 미래 방송 콘텐츠 대중들한테 공감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성 방송사들도 열심히 계속 이 실험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플랫폼 시대는 이제 슬슬 가는 것 같아요. 대신 콘텐츠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기존의 플랫폼인 이제 방송사들도 좀 변화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외부의 콘텐츠들, 개인 방송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하는 새로운 서비스, 뭐 이런 것들로 좀 나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네, 정덕현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러한 네. 흐름은 대세다. 네, 흘러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고 오히려 대자본 플랫폼을 네. 가진 방송사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네, 네. 결국 이 콘텐츠와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계신 거네요. 저도 그쪽에 열심히 지금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만간 정덕현 BJ의 프로를 보면서 제가 좀 별풍선을 쏴드릴 수 있게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